최근 발생한 강진으로 내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죠. 이를 겨냥해 새로 지는 일부 아파트에는 미흡한 법 기준을 넘어서는 외장재나 가구에 대한 내진 설계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. 김건영 기자입니다. 강한 진동에 유리창이 박살나고 벽돌이 떨어집니다. 수납장에 있는 물건들도 넘어집니다. 지진 시 인명피해 대부분은 이런 비구조체의 낙하나 파손이 원인입니다. 하지만 이와 관련된 안전기준은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입니다. 비구조 부재에 대해서 내진 성능이나 내진 설계나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그 피해를 더 많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. 일부 아파트 건설사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구조물의 내진 설계를 강화해 특등급 수준으로 올리는 건 기본. 천장에 설치된 전력시설이나 소와 배관 등에도 내진 설계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대형 병원 등에나 활용되는 설계로 아파트에선 아주 이례적입니다. 기존에 하고 있던 내진 설계보다 좀 더 보완해서 입주자들한테 좀 더 좋은 성능의 건물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이번 건물에 좀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수납장에도 내진 특화 아이템이 등장했습니다. 이 장치가 내진 잠금 장치입니다. 이 장치가 있어도 평상시에는 자연스럽게 여닫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진이 발생해서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문이 열리지 않아서 안에 있는 물건이 쏟아지는 걸 방지합니다.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는 안전장치 가운데 하나입니다. 또 무서운 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. 이왕이면 또 그런 것도 챙겨보게 되겠더라고요. 경주 지진 이후 안전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잇따라 내진 설계와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KNN 김근영입니다.